언니요. 이정민 언니는 몇 살이에요? 지금 어떻게 되죠? 26살. 아, 고등학교 2학년으로 26살. 야, 아니 근데 고등학교 6년 이 메이크업 펀치라고 느껴지지 않아요? 주말에 나뉘니까 많이 놀러 와주셨는데, 그러면 우리 로켓펀치 분들도 인사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좀 응원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그 요즘에 걸그룹 활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. 네. 혹시 그 WSG 원어민 사파이어라고 알아요? 아시나요? 예, 그 선배님들이세요, 우리 로켓펀치. 제가 우리 로켓펀치 선배님 공손하게 좀 인사드릴게요. 가까이서 많이 봤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근데 정말 저 무슨 만화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한국인 줄 알았어요.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지고 와, 혹시 신곡 소개를 좀 더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신곡 소개를? 신곡 소개? 네네. 두 번째 싱글 앨범 두 번째 플래시로 돌아왔는데 네. 앨범 전체적으로 컨셉이 크롬파트예요. 새로운 시작 축하한다면서 그런 플래시 앨범에 프로파트 컨셉이 있고요. 그 플래시 앨범의 타이틀곡 플래시는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향해서 새로운 문을 열고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제가 나간다. 제가 그 세상에서 있는 무대를 할 거거든요. 곡을 가져왔어요. 네. 아니 정말 이게 이제 두 번째 신곡이고 새로운 어떤 발걸음, 새로운 도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런 곡이잖아요. 그것도 너무 신나고 진짜 로켓펀치의 앞으로의 이 앞날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네, 앞으로 좋은 활동, 멋진 활동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. 네네. 자, 우리 플래시 무한스님 부탁드리고요. 아까 그 중간중간 포인트 업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짝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좀 감히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좀 알려주세요. 네.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이스 크래쉬 예예예 저희 포인트 한번 네네네 라이츠 L을 쓰는 아 이게 L이었구나. 네. 네.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. 시그널 S 여기서 좀 어려워지네요. 시그널 S 예쁘다. 아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. 저 형분한테 이걸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? 네네네.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우리 앵클하고. 네네. 5, 6, 7, 8. My signal action. My signal action. My signal action. 완벽합니다. 이거를 제가 좀 집에 가서 열심히 연습해서 저희 애기 앞에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. 네네.